예, 이번 시간에는 제조 간접비의 배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 간접비는 여러 종류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공통으로 사용한 원가이므로 특정 제품에 사용된 원가를 측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일정한 배부 기준에 따라 여러 제품에 배부해야 됩니다. 제조 간접비 공통비죠. 따라서 해당되는 제품에 얼마를 썼는지 여러 종류의 제품을 만들 때 해당되는 제품에 얼마 썼는지 추적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일정한 배부 기준을 만들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배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배부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제 배부법입니다. 실제 배부법. 공식을 좀 외우셔야 되겠는데요. 자, 실제 배부법은 기말에 또는 올말에 실제로 발생된 제조 간접비를 각 제품에 배부하는 방법입니다. 예, 실제로 발생된 제조 간접비를 사용한다고 해서 실제 배부법이라고 합니다. 자, 배부하는 방법은요. 제1단계, 배부율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배부액을 구하면 됩니다. 자, 배부율은 실제 기말에 발생된 또는 올말에 발생된 제조 간접비 총액 분자에다 넣고요. 나누기 분모에 실제 발생된 배부 기준의 총액으로 합니다. 여기서 배부 기준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다음 이두 개를 합친 직접 원가, 직접 노동시간, 기계 작업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배부 기준을 쓰느냐는 경영자가 선택할 사항이고요. 해당되는 제품의 특성을 잘 알아서 배부 기준을 선택해야 됩니다. 즉, 우리 회사 제품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제품 만드는 데만 들어간 직접 재료비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직접 재료비법으로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접 노무비는 그 제품을 만드는데 사람의 기술력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본다면 직접 노무법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의 기술력을 가장 많이 쓴 제품에 제조 간접비도 많이 써야 된다는 게 그런 논리죠. 직접 원가법은 재료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노무도 중요하다 그러면 이두 가지를 같이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직접 노동 시간은 시간이 중요한 거죠. 그 제품을 만드는데 발생되는 그 노동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기계 작업 시간이 중요한 거고요. 이 기계 작업 시간 썼다는 거는 회사의 생산 자동화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계로 제품을 만든다는 건데요. 기계 작업 시간이 크면 클수록 더 좋은 제품이 나오는 거고, 더 정밀한 제품이 나오는 것이니까, 기계 작업 시간을 많이 한 제품에다 간접비도 많이 투여하자. 이런 논리입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배부하는 그 기준들이지만, 이 기준이 상당히 합리성이 있고요. 여러 제품이 공통으로 쓰고 있는 이 제조 간접비를 여러 제품을 공통으로 쓰고 있는 이 제조 간접비를 이 기준에 맞춰서 배부한다면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을 하면, 똑같은 밀가루를 사용해서 제품을 만드는데 그 빵이 좀 다른 거예요. 식빵, 단팥빵, 케이크를 만든다. 그세 개의 빵에 똑같은 밀가루를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밀가루 양도 똑같아요. 근데 이럴 때그 밀가루를 3등분 해가지고 그 금액을 3등분해서 배부할 수도 있지만 이런 건좀 합리성이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일단 식빵은 그 가격을 싸게 팔아야지 가격 정책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밀가루 사온 거에 대해서 그 금액을 나누기 3으로 하는 것보다는 식빵에 그쓴 밀가루는 다른 빵에 쓴 밀가루 양이 똑같아 할지라도 더 적게 썼다라고 배부를 하고 그다음에 가장 비싸게 팔게 만약에 케이크다 그러면 케이크는 좀 비싸게 팔아도 그 케이크에 들어가는 직접적인 재료, 그 케이크만이 가지고 있는 그 케이크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 재료가 있다 그러면 그 재료의 맛을 보기 위해서 살 겁니다. 그리고 그 케이크에서 또 식빵하고 달리 좀더 기술, 사람이 그 기술력, 그 데코레이션 기술이 더 들어갔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좀더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돈을 더 지출할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이런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어느 정도 합리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이 좀 암기가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돈을 나눠줘야 되는데 어떻게 나눠주는 게 합리적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만약에 부모 입장에서 말했을 때 자녀가 3명 있고 그 3명의 자녀한테 용돈을 나눠주고 싶다 그러면 나눠줄 용돈을 제조간접비 총액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30만 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녀는 3명이고. 근데 그 30만 원을 나누기 3에서 10만 원씩 준다면 첫 번째 아이가 제일 싫어할걸요? 합리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배부 기준을 만약 용돈을 나눠주는 사람 입장이라면 그 배부 기준을 나이 이런 걸로 많이 정하겠죠. 나이가 아니면은 또 다른 방법을 정할 거예요. 나이가 아니면은 성적으로 할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좀첫 번째 아이가 싫어하긴 하겠지만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 동료 차원도 될수 있고 뭐 그럴 겁니다. 그러한 나이, 성적 이런 것들이 원가 쪽에서는 이제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직접 원가 이런 것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 배부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배부율이 나오게 되면요, 이 배부율이 나오게 되면 그 배부율에 맞춰서 해당되는 금액을 나눠주게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그 배부율에다가 곱하기 제품별 배부 기준의 발생액, 실제 발생액. 즉, 직접 재료비법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그 1번 제품, 2번 제품, 3번 제품 있을 때 1번 제품에 직접 재료비 쓴 거에다가 곱하기 실제 배부율로 하는 거죠. 이 재료비를 많이 쓰면 따라서 그 금액이 크게 되는 거예요. 만약 용돈을 나눠준다 그러면, 부모에다가요, 새 아이의 용돈을 갖다가 다 더해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아이한테 줘야 될 용돈은 첫 번째 아이의 그 나이. 용돈을 만약에 그 나이로 준다고 하면은 부모에다가 새 아이 나이를 갖다가 더해주고, 그 다음에 분자에다가 용돈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나이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배부위로 만들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아이한테 줘야 될 용돈은 첫 번째 아이의 나이 곱하기 이 배부율로 하면 나이가 많은 아이한테 용돈이 많이 배부되겠죠. 그럼 좀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논리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외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직접 원가 이세 가지를 뭐라고 그러냐면 금액으로 하거든요. 얘네들은 금액으로 가격으로 한다 이거요. 그래서 가액법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직접 노동 시간, 기계 작업 시간은 시간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법이라고 그럽니다. 자, 예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하나 더 보고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정 배부법까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정 배부법. 자, 예정 배부법은 제조 간접비를 예상해서 배부하는 겁니다. 예상해서. 제조 간접비의 데이터가 실제 발생된 게 아니라 예상한 데이터를 쓰는 겁니다. 예정 배부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처음에는 이제 실제 배부법을 이용해서 배부를 해봤더니 어떤 제품에 문제가 생겼냐면 매달 생산 수량의 차이가 심한 그런 제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제품을 뭐라고 그러냐면 계절을 타는 제품이라고 그러거든요. 계절을 타는 제품. 계절을 타는 제품. 특정 계절에 많이 팔리는 그런 제품들이죠. 그러한 제품은 그 특정 계절, 특정 달에 대량 생산되고 많이 팔릴 때는 어떤 특정 달에는 소량 생산됩니다. 그래서 월별 생산 수량의 차이가 심하게 되는 거죠. 그 차이가 큽니다. 자, 이런 경우에 예정 배부법을 쓴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만약 예정 배부법을 쓰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많이 팔리는 달에는 이제 대량 생산하니까 원가가 적게 잡히게 되고요. 적게 팔린 달에는 소량 생산하니까 원가가 크게 잡힙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고정비 때문에 그래요. 고정비. 많이 만들든 적게 만들든 전체에 들어가는 고정비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고정비 이론에 의거하면 전체에 들어가는 총 원가는 똑같으니까 단위당 고정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대량 생산한다. 이런 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생각해 볼 일이죠. 똑같은 냉장고를 만드는데요. 여름에 만드는 냉장고하고 겨울에 만드는 냉장고의 원가가 다르게 나온다면
이거 판매 정책을 취할 때 상당히 힘들 거예요. 겨울에 많이 안 팔려서 적게 만들었는데 겨울에 비싸게 팔고, 여름에 많이 팔린다고 해서 많이 만들어서 싸게 판다면, 좀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어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 배부법으로 이런 경우에는 사용하면 안 되겠구나. 제가 그래서 생각한 게, 실제 배부법의 그 데이터 부분 있잖아요. 데이터 부분. 이 데이터 부분. 이 공식을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실제 발생된 제조간접비 총액 나누기 실제 배부 기준의 총액을 예상한 금액으로 바꾸면 어떨까 생각한 거죠. 예상하기 위해서는 계속, 생산했을 거고, 생산했으니까 그러한 통계 자료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1년 동안 물건을 만들어 보고, 또 다음에도 1년 동안 물건을 만들어 보면, 우리는 1년 동안 많이 팔리든 적게 만들든 일정 수량 정도는 만들고, 거기에 투입된 비용이 결정되어 있다라고 이제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예상한 금액으로 간접비 총액을 갖다가 분자에다 집어넣고요. 분모의 배부 기준도 예상한 금액으로 하자는 거예요. 이 부분은 실제 배부과 똑같아요. 실제에다 뭘만 바꾸면 돼? 예정. 예상. 예정으로만 바꾸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배부는 예정 배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 예정 배부를 구하고요. 두 번째 단계 예정 배부액은 어떻게 구하냐면, 그 예정 배부에다가 그 배부 기준의 실제 발생액, 실제 발생액이면 되거든, 예정 발생액이 아니고, 이렇게 곱해서 그 금액으로 원가 계산을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예상한 금액이죠. 어디까지나? 예상한 금액입니다. 예상한 금액. 예정이니까 예상한 금액이죠. 그 금액이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실제 발생된 금액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올해 한 100개 정도 만들 거야 라고 만약에 그랬다면, 그 100개를 가지고 예상한 금액으로 계산한 것이고, 실제 제품이 좀더잘 팔려서 120개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안 팔릴 것 같아서 더 적게 만들 수도 있죠. 예정 배부법을 쓰면 한꺼번에 배부를 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배부는 한꺼번에 하니까, 즉 연초에 한꺼번에 해버리니까 계산은 빨리 할수 있지만, 결산 시에 실제 발생된 거하고는 제품을 만들면서 진행하다가 약간의 조정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발생되면 이 차이를 조정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를 조정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지 않느냐. 그래서 예상해서 배부해도 원가는 똑같은 원가로 나오게 되는 거죠. 단 실제 발생된 거하고 비교하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관리하기는 상당히 편할 거예요. 똑같은 금액으로 다 계산이 됐으니까. 실제 이제 생산하다가 이제 계획을 좀 100개를 만들, 그 예상한 원가는 100개를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실제는 이제 막뭐 120개 만든다든가 180개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된다면, 그거 차이만 결산 시 한번 조정하면 되잖아요. 그럼 편하게 할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정한 금액으로 계속 판매할 수 있어요. 판매 가격 정책을 세울 때이 원가 정책을 이렇게 써 놓는다면 편리할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제조 간접비를 실제 발생된 금액으로 하지 않고요, 예상한 금액으로 하는 그런 원가 계산을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합니다. 개별 원가 계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별 원가 계산에는 실제 개별 원가 계산과 정상 원가 계산이,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이 있는데, 개별 원가 계산은 물건 하나하나 원가 계산하는 걸 말해요. 우리가 지금 학습하고 있는 게 물건 하나하나 원가 계산하는 걸 말하거든요.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개별 원가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량 생산한 제품에는 개별 원가 계산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종합 원가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실제 발생된 걸 가지고 하는 거, 이 실제 배부법을 쓰고 있는 이 원가 계산을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그러고, 예상한 금액으로 하고 있는 것을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해요. 이것만 좀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게더 많이 나오느냐, 시험에. 이게 중요한 건데요. 실제 배부법하고 예정 배부법 중에서 예정 배부법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문제 낼만 하잖아요. 네. 실제 배부법은 그대로 배부해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실제 발생된 걸로 하기 때문에. 근데 예정 배부법은 예상한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결산 시에 뭐 해야 돼요? 그 차이가 발생된 걸 조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더 복잡한 거죠. 예. 그래서 복잡한 것을 더 많이 내고자 하는 출제자가 예정 배부법을 냅니다. 네. 실제 배부법을 가지고 전부 다 사용하면, 실제 배부법을 전부 다 가지고 사용하면 실제 배부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냐면, 실제 배부법을 가지고 전부 다 사용하게 된다면, 우선 데이터는 예정 배부법보다 정확하니까 조정할 필요는 없어요. 실제 발생된 걸로 할 것이므로 결산 시에 조정할 필요는 없음. 실제 발생된 걸로 하기 때문에. 실제 발생된 걸 하려면은 올 말에 만약에
계산한다 또는 기말에 계산한다면 그때까지 원가 계산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발생된 것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계산이 좀 느려지고요. 그다음에 수량의 차이가 심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가 차이가 천차만별이어서 뭐 때문에 고정비 때문에 예. 고정비로 인해서 천차만별이 발생되므로 이걸 좀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정 비법이 필요하게 됐다라고 그런 거고, 첫 번째는 실제 비법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는 없습니다. 약간 좀 실제 비법이 예정 비법보다 좀 느리다. 만약에 너무 느려서 원가 계산이 너무 느려서 문제가 생긴다면 이 부분을 예정 비법에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럼 실제 배부법하고 예정 배부법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실제 배부법은 문제 푸는 게뭐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보시면, 예제 보시면, 1번 제품에 배부될 제조 간접비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거. 전체 총 제조 간접비는 200만 원인데, 200만 원 중에서 1번 제품에 얼마를 배부하면 되는가?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친다면, 공시에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느 기준으로 하느냐 말하면 돼요. 예, 직접 발생된 직접 재료비법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에 이제 그런다면, 이 문제처럼. 직접 재료비법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200만 원을 나눌 거죠. 200만 원 나누기,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 200만 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1입니다. 1. 이렇게 하면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1번 제품에 직접 재료비 얼마 썼냐면, 40만 원 썼으니까 40만 원. 자, 그래서 40만 원, 200만 원 중에서 여기에 40만 원을 배부하면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편해요. 그대로 공식만 외우면 됩니다. 참고로 이건 공식을 외워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예정 배부법으로 만약에 진행을 할 경우에는, 이것도 공식만 외우면 되긴 하지만, 이제 실제하고 마지막에 꼭 비교를 한다는 거죠. 많이 배부했느냐, 적게 배부했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직접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예정 배부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 실제 발생된 제조 간접비가 43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를 구하시오. 이게 좀더 난이도가 있잖아요. 배부 차이. 많이 배부했느냐, 적게 배부했느냐. 그러면 예정 배부액을 구하고, 그 다음에 실제 발생된 것과 비교해서 여기까지 처리해야 되니까 문제가 좀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공식은 똑같은데, 공식은 똑같죠. 예정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배부액에서 예정 배부에다가 실제 발생, 이건 예정이 아니라는 거, 이건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상한 그 제조 간접비가 60만 원입니다. 60만 원. 60만 원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예상한 게 이제 직접 노동시간 기준으로 한다고 하니까 직접 노동시간 예상한 금액이 3만 시간이라면 3만. 그럼 25이 나오겠죠. 그 25원 곱하기 실제 발생된 시간이 필요하죠. 2만 시간. 직접 노동시간, 실제 발생된 거. 예상은 3만 시간 했는데 실제는 이제 2만 시간밖에 발생이 안 됐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작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이제 그런 차이를 유발시키는 거죠. 그 40만 원. 40만 나왔고, 얘는 이제 2만 시간 했으니까 43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많이 배부했다, 적게 배부했다? 이게 실제 발생된 거고, 이거 예상한 거니까, 예상한 게 적으면 과소 배부다라고 그래야죠. 과소 배부했어. 얼마? 3만 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과소 배부했느냐, 과대 배부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 배부가 되고 나서 과소 배부, 과대 배부가 나오게 된다면, 그 배부 차이를 조정을 해야 되니까, 그 배부 차이를 조정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배부 차이 조정 방법을 이제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저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정 배부법은 공부할 게좀 있어요. 이제 배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과소 배부 또는 이제 과대 배부가 이제 발생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정할 때그 조정 방법이 비례 배분법, 매출원가 조정법, 영업의 손익법이 있습니다. 비례 배분법은 그 배부 차이가 발생되면요. 그 차이 금액을 기말 제공품, 기말에 남아있는 제공품, 기말 제품, 기말에 팔고 남은 제품, 매출원가, 팔려나간 그 매출원가의 상대적 비율에 따라 배부하는 방법이다. 배부 차이가 만약에 10만 원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얘네들 기말 제공품 남아있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말 제공품 남아있는 금액이 만약에 100만 원어치. 제품, 기말 제공품 100만 원, 기말 제품 10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출원가 팔려나간 게 200만 원 이렇게 된다. 그러면 1대 2가 되죠? 1대 1대 2가 됩니다. 그럼 1대 1대 2로 얘를 갖다가 해당되는 데다가 1대 1대 2로
1대1대2로 각각 하자 이거요. 1대1대2라는 건 어떻게 하냐면, 4분의 1, 첫 번째. 이게 다 더해가지고, 1 더하기 1 더하기 2에서 4분의 1. 이 10만 원의 4분의 1을 기말 제공품에. 그 다음에 또 4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2. 이렇게 해서 각각 제품 매출원가 이렇게 피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발생되면 그 차이 금액을 이렇게 비부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렇게 비부하는 방법을 해당되는 그 남아있는 제공품 제품에 팔려나간 그 매출원가의 그 금액에 따라서 비부한다고 해서 비례배분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매출원가 조정법은요, 그 차이가 발생되면 그 차이 금액을 매출원가로만 조정하는 겁니다. 즉, 적게 배부했을 때 과소 배부액, 아까 과소 배부액이 3만 원이었죠? 만약 과소 배부액이 발생된다면 매출원가에 가산해 버리고, 너무 많이 배부했다 그러면 과대 배부액은 매출원가에 차감하는 겁니다.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건데요. 과소 배부액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 버리고, 과대 배부액은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한다는 거죠. 영업의 손익은 비정상적인 경우에 좀 사용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원가 조정법은 매출원가에 비해서 기말 재고자산 금액이 적을 경우에 사용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면 이 조정법을 물어보겠죠. 예정 배부를 하면 반드시 배부 차이가 발생되니까, 배부 차이가 발생한다면 기가 막힌 그 예정이죠. 예. 배부 차이가 발생되는 거고, 발생되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첫 번째. 두 번째. 좀더 어렵게 낸다면, 이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해서 배부했을 때, 그 밑에 있는 거좀 알아야 돼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좀 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가장 정확한 방법은 어느 정도 좀 정확성이 가장 높은 거, 이런 거 물어보는 건데요. 비례배분법입니다. 얘는 좀 상당히 합리적이거든요. 어떤 특정한 데다가 몰아서 한꺼번에 그 차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매출원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매출원가 하는 것이므로 상당히 합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방법을 통해서 하게 되면, 여기 있는 방법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 방법을 통해서 하게 된다면 단기 순이익은 어떤 게 가장 많이 배부가 될 것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과소 배부되었다는 가정하에. 과소 배부되었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과소 배부된다면 그 배부 차액을 매출원가 조정법에서는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매출원가에다 가산할 거예요. 그 다음에 과소 배부되었다면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영업의 손익법은 영업의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다 이렇게 비용 처리하는 거죠. 네. 과소 배부됐을 때입니다. 예. 비례배분법은 그 비율에 따라서 했겠죠? 비율에 따라서. 그러면 얘네들과 얘네들은 다 비용으로 처리됐잖아요. 전액 비용 처리됨. 그러니까 당기순이익 얘네들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이쪽으로 보시면 비례배분법을 보면 비용이 이 둘보다는 적게 잡혔을걸요? 왜 그러냐면 이쪽에는 기말의 제공품, 기말 제품, 매출원가에 각각 맞춰서 배부한 것이므로 얘네들 거두개 빼고 나면 매출원가에 들어가는 게 제일 적잖아요. 예. 얘네들 거 빼야 되니까. 금액이 얘네들 거 빼고 매출원가 잡는 것이고 비용 처리하는 거고, 얘네들은 한꺼번에 그 금액을 다 비용 처리하는 것이니까 비용이 적게 잡혀야 당기 수익이 크게 잡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정하고 형성된다는 거. 그래서 중요 표시 한번 하십시오. 이걸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으니까요. 경영자는 이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조정을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